벌써 많이 잡았어. 우와, 리자몽이 있어. 리자, 최강의 리자몽. 네 거니? 너의 기체니? 대화가 안 돼. 리자, 그죠? 아저씨랑 대화가 안 돼. 너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오, 일단 도감을 받을까요? 도감 받자. 다 들어가지는 거 보니까 다 볼 수 있나봐. 오, 챔피언이 왔다. 이미 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응매. 이곳에 있던 간판의 메시지가 생각났어. 오른쪽에 포켓몬 연구소이고 반대쪽은 여기야. 그렇군요. 표지판 역할을 해주시는 표지판씨. 오, 반대씨. 꼬린, 축하해. 포켓몬 연구소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오, 리자몽. 역시 길치인 나와는 다르네. 포켓몬이 함께 있어준 덕분에 너의 세계가 더 넓어진 것 같지 않니? 자, 들어가자. 리자몽도 안내하느라 수고했어. 리자. 오, 우와, 지금까지 내가 알던 포켓몬 연구소랑은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역시 매그놀리아 박사님이야. 흥미로운 차례될 뿐이군. 야, 제목만 봐도 알아. 제목도 안 보이겠다. 왈왈왈왈왈. 어? 누구니? 어? 오! 너무 귀여워. 야, 얘가 바나나킥이잖아. 아니야, 얘는 바나나킥이 아니라 얘는 콘치즈야, 콘치즈. 너무 귀엽다. 오늘은 뭐하러 온 거야, 단데? 오! 본 적 없는 최강의 포켓몬을 가르쳐달라든가 하는 엉뚱한 질문의 사절이야. 머리에 뭘 저렇게 붙인 거야? 오, 옷 되게 예쁘다. 뭐야, 네일이 민트색이야. 안녕, 멍파치. 매번 안내해줘서 고맙다. 이름 멍파치군요. 지금 우리를 마중 나와준 건 멍파치라는 포켓몬이야. 거의 피카츄급인데 엄청 귀엽다. 내가 길 잃어버릴 때마다 몇 번이고 도와줬어. 참고로 트레이너는 소니야. 그녀가 만든 요리는 재빨리 먹... 그게 칭찬이야 뭐야. 재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정말 예전에 함께 체육관 챌린지에 도전한 사이라고. 너무 막 소개하는 거 아니야. 네, 누구는 챔피언이 됐고 누구는 챔피언이 못 됐네. 그리고 멍파치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를 도와줬잖아. 너무 귀여워, 멍파치. 만나서 반가워. 나는 소니야. 박사님의 조수야. 이쪽은 후식. 신인 포켓몬 트레이너야, 소니야. 그럼 어드바이스를 부탁할게. 은근슬쩍 저를 넘기는군요. 아, 너무 귀여워. 너 나랑 가자. 엉덩이 하트야. 옳지. 하, 사람을 대체 뭘로 보는 거야? 저렇게 제멋대로니까 길 잃어버리지. 너도 스마트 로토모를 가지고 있구나. 설마 내 핸드폰 이름이야? 헤이 로토모. 아, 정말인가 봐. 개태. 스마트 로토모 정말 편리하지 않니? 맵도 내비게이션도 되어주니까 말이야. 단델처럼 여전히 길치인 사람도 있지만, 아, 죄송해요, 길치라서. 그건 그렇고 너 포켓몬에 대해선 잘 아니? 아, 잘 몰라요 사실. 1세대만 조금 알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포켓몬 도감을 스마트 로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오, 포켓몬 도감을 손에 넣었다. 참고로 포켓몬 도감은 우리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포켓몬 도감을 받았다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것도 잊지 마. 할머니네 집은 2번 도로를 지나면 있어. 할머니가 박사님인가? 박사님은 또 따로 있나? 오, 되게 예쁘죠? 뭔가 도서관 같기도 하고 북카페 같기도 하고 식물원 같기도 하고, 그죠? 고마워요. 단델은 어엿한 챔피언인데 나는 그냥 조수. 아, 아니에요. 조수도 얼마나 훌륭한데. 그것도 자칭 조... 아, 자칭 조수라니. 뭔가 답답한 기분이야. 다들 약간 그걸 느끼고 있구나. 제가 너무 잘나서.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당신은 조수고 반대는 조수가 못된 거잖아. 이건 뭐야? 이 파란 돌 뭐야? 귀중해 보이는데 비싸 보여. 멍파치, 나랑 가자. 짱 귀여워. 책들은 볼 수가 없나? 어이? 와, 다시 읽을게요. 포켓몬의 변화에 대해. 포켓몬은 레벨업에도 도구나 장소에 영향을 받아서 모습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포켓몬의 체내에 잠재된 어떠한 요소에 의해 모습이나 성질이 변하는 것도 추측되나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아, 그래?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옳지. 관리하기 어려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
옳지. 여기 뭔가 카운터 같은데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쿵쿵거려. 오, 우와. 화이트보드에 무언가의 메모가 빽빽이 적혀있다. 이제야 좀 뭔가 연구소스럽네요. 리자몽을 연구하시나봐. 데이터가 움직이고 있다. 여기가 이제 박사님의 책상인가 본데, 여기가 이제 조수 책상이고, 그죠? 박사님, 홍차. 와우, 포켓몬의 다이맥스란 포켓몬이 거대해지는 현상을 다이맥스라고 부른다. 가라아르 지방의 특정한 장소와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관측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죠. 다이맥스. 포켓몬의 거대화. 포켓몬은 기본적으로 진화하면 크고 강해진다. 몸집을 크게 보이게 하는 행동은 생존 본능의 일종이다. 오호. 한쪽에는 다 똑같은 내용뿐이네요. 뭐야, 2층에 계신다 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 봤나? 아까 할머니 어디 계시나 그랬죠? 응? 아직도 푸념 중이야? 일단 나가자. 수고하세요, 그럼. 어? 안녕, 포켓몬 트레이너야. 갑자기 불러서 미안. 방금 포켓몬 연구소에서 나온 걸 보니 포켓몬 도움을 받은 모양이구나. 어? 네. 되게 수상하다. 나는 신참 트레이너에게 말을 걸어서 좋은 물건을 주는 걸 아주 좋아한단다. 안 사요. 아! 받아버렸어. 샘플 받아버렸어. 상처약을 손에 넣었다. 회복 포켓에 넣었다. 상처약이야. 포켓몬의 HP, 히트 포인트.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다시 말해, 체력이 줄어들면 사용하렴. 싸우는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 정보를 모아서 강해지도록 하렴. 여러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거나 간판을 조사하면 돼. 그죠. 어쩔 수 없이 참견쟁이로 지내야 되죠. 게임의 주인공이 되면. 안녕하세요. 너도 길을 잃으면 타운맵을 보도록 하렴. 알겠어요. 이분이 아까 그분인가? 이 근방은 한가로운 시골 마을이지만 도시에 나가보면 놀랄 거야. 여기 충분히 도시 같은데? 오이구야. 맘대로, 오, 야, 탑리스 있다. 옆에 커다란 건물은 포켓몬 연구소. 매그놀리아 박사님이라면 이번 도로 끝에 있는 집에 계셔. 아, 맞다. 비오, 비오 하고 오는구나. 이번 도로 끝에 있는 집. 맛있는 빵도 있네요. 이 빵 이름 뭐더라? 밤만주. 그래. 어? 탐리스 이름 밤만주도 괜찮겠다. 냉장고 확인. 아무것도 없고요. 계란도 있고. 계란이 아닌가? 순무인가? 안녕히 계세요. 우르우르. 네. 저기 호부 보인다. 어? 사람들 다 갔어. 여긴 어딜까? 차량 점검으로 열차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군요. 안녕하세요. 프렌들리숍에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프렌들리숍. 아! 나 볼 살, 오야! 나 용돈 4만원 있어. 엄마! 이렇게 많이 고마워요. 해독제, 화상치료제 다 사야 되나? 일단 기력의 조각만 일단 하나를 살게, 혹시 모르니까. 이게 이제 레츠고때랑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다니다 보면은 다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사고. 아, 잘못 눌렀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지, 포스터, 개찰구.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 누구신가요? 아, 앉았다. 되게 수상하다. 자리가 되게 많은데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 안녕하세요. 열차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이 좋아. 그렇군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리자몽 포즈. 함께 포즈를 취하기만 해도 강해진 느낌이 들어. 여기서 챔피언을 봤어. 멀리 있는데도 오라가 굉장했어. 어, 끝났다. 그러면 호보한테 가야겠죠. 호보야, 안녕하세요. 똑같은 말씀 하시나? 지판씨. 가자, 가자. 오. 호부 나왔어. 소니아 누나한테 포켓몬 도감 받았지? 아, 그건 한번 볼걸. 다양한 포켓몬과 만나서 최강의 포켓몬 팀을 만들어봐. 참고로 야생에는 강한 포켓몬이나 트레이너가 있어서 동료 포켓몬이 상처 입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포켓몬 센터에 가는 거야. 오른쪽에 보이네요.
포켓몬 센터는 어디를 가든 건물 디자인이 똑같아. 그럼 우식, 말이 나온 김에 들었다 가자. 어, 다행이다. 가긴 가야 됐었는데. 좋았어요. 어, 간호수 누나가 아니야. 그런데 후식, 포켓몬 센터에 와본 건 처음이야. 응, 좋아.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오, 저기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걸면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오, 옆에 뭐야 저거. 뭔가, 오, 그래. 그리고 PC에는 잡은 포켓몬을 맡길 수 있어. 아하. 참고로 동시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포켓몬이 6마리까지야. 그렇군요. 프렌들리 숍에서 사둔 상추약 덕분에 살았어. 광고하는데? 너희들 포켓몬 트레이너라면 상추약을 사둔 게 좋을 거야. 고마워요. 후식,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2번 도로에서 만나자. 한번 그러면, 어이구야, 먼저 가버리는 거야? 이용해볼까요? 포켓몬 센터입니다. 이름이 없네요. 당신의 포켓몬, 네, 쉬게 해주세요. 맡아드리겠습니다. 오야. 오, 야, 보인다, 우와. 누가 들어오는지 보여주네, 이제. 포켓몬이 건강해졌습니다. 이용해주세요. 여기 맡길 수 있다, 이거죠. 헬로, 헬로. 무엇을 할 거야, 로미? 박스. PC의 박스. 자신의 포켓몬을 맡길 수 있고요. 맡긴 포켓몬은 PC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하. 박스는 8번까지 있네요. 근데 6마리 다 채우면 더 이상 못 잡는 거야? 머거보니나 말랑카우를 빼야겠는데? 아니야, 일단 데려가자. 다 귀여우니까. 다음에 또 아로미.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확실히 야생 포켓몬은 무서운 존재야. 어, 옆에 너무 귀여운 애가 있다. 하지만 동료가 되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뭐야. 후후. 포켓몬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 게 있나? 용군을 들어보지. 이름 감정. 아, 이거 이름 바꾸는 건가 보다. 그죠. 다음에 또 오거라. 기술 떠올리기. 포켓몬이 지금까지 배울 수 있었던 기술을 떠올리게 해주지. 오잉? 낙히기. 능력치를 본다. 흑나숭 풀타입. 어? 아, 지금 못 보는구나. 뭔가 그런 거 있죠. 개체값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 확인할 수 없나봐. 온순한 성격. 펄록마을에서 레벨 5일 때 만났다. 조금 거칠애를 좋아함. 아, 그래? 어? 우리 옹매왁가는 조심스러운 성격. 혈기왕성함. 의젓한 성격. 지기 싫어함. 수줍음을 타는 성격. 도망가는 선수임. 냉정한 말랑카오. 기가 센 성격임. 야, 다들 뭔가 마음에 든다. 좋아, 좋아. 요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오거라. 그리고 이분. 몇 번이든 공짜로 포켓몬을 건강하게 해줘서 포켓몬 센터가 정말 고마워. 되게 정부에서 지원을 잘해주나봐. 안녕하세요. 아까 상처약 사라 그랬죠? 5개 있으니까 10개 맞추자. 1000원 쓰고요. 그리고 하나씩은 살까요? 마비는 2개 주었고요. 벌써부터 뭐 잠 깨는 약이랑 얼음 상태를 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상비약을 사도록 하죠. 옳지. 됐다. 그럼 수고하세요. 또 오세요. 가자 가자. 2번 도로랬죠? 일단 2번 도로까진 가자. 안녕하세요. 포켓몬 박사님은 말이다. 평소에는 호숫가에 있는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고 계신단다. 그렇군요. 야, 너무 길이 예쁘다. 아침은 포켓몬이 깨워주고 밤에는 포켓몬을 재우고. 포켓몬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죠? 약간 동물의 숲 같은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과일도 파나봐. 안녕하세요. 방금 따서 신선한 나무 열매는 어떠신가요? 오야, 깜짝아. 어, 열매도 있잖아. 오랭 열매, 버치 열매, 복숭 열매. 아, 이걸로 살걸. 더 저렴하잖아. 아, 진이게 할 수 있다고?
이것도 하나씩 사볼까요? 복숭 열매 하나, 거치 열매 하나, 오랭 열매 하나. 근데 왜 파란색이야? 오렌지가 아니야? 옳지. 감사합니다. 설명을 볼 순 없나? 단델님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것 같은데 분명 단델님처럼 굉장한 포켓몬 트레이너겠지? 옳지. 우르들 후까까 니히히히. 어? 저기 뭐 있다. 삐삐인형. 우와, 포켓몬에 관심을 끄는 도구. 야생 포켓몬과의 배틀에서 반드시 도망칠 수 있다. 아하, 근데 써버리면은 없어지는 거겠죠? 아깝다. 포켓몬과 함께 식사를 하면 맛이 두 배가 되지. 그렇군요. 어이? 부티크에서 쇼핑. 모자 하나로 기분 전환이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바꿀 수 있나? 안녕하세요. 가게마다 팔고 있는 상품이 다른 건 알고 있어. 내가 보기에 여기 상품들은 조금 어려 보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 아하. 어? 안녕하세요. 구입한 아이템이 있다면 피팅룸에서 직접 입어보세요. 아, 이분은 이제 직원이시군요. 볼 수 있나? 왕경도 있고 많네. 안녕하세요. 찾으신 것이 있나요? 부티크. 우와! 오, 우와! 이거 이쁘다. 바스크 셔츠 블랙, 레드, 옐로, 그린, 블루, 오렌지, 네이비, 퍼포, 핑크. 아, 근데 핑크가 내가 좋아하는 핑크가 아니야. 그레이, 베이지, 어, 보더 셔츠. 아, 이것도 나름 예쁘네요. 그죠? 이렇게 있고. 아, 아, 이거 좀 예쁘다. 이게 뭐야? 아, 저렴. 야, 근데 엄청 비싸. 3만원이야 이거. 그래, 일단 기본 옷을 좀 가볼까요? 예쁘게. 아, 파카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바지. 아, 기본 바지가 낫다. 아, 양말도 있어. 로크루삭스, 로퍼 브라운, 샌드 블랙. 야, 이거 고민되는데. 보스턴 백도 있잖아. 우와, 근데 난 지금께 더 예쁘긴 하다. 가방은 지금께 예뻐. 아빠의 가방이. 뉴스보이 캣 안경, 웰링턴 안경. 심플 글러브. 아, 장갑도 있어. 일단 사지 않을게요. 기본 룩으로 좀 다니자. 감사합니다. 피팅룸을 이용해주세요. 아, 한번 사면은 계속 갈아입을 수 있구나. 안녕히 계세요. 살걸 그랬나? 뭐 다음에 또 올 길이 있겠지. 근데 머리 색깔 같은 건 못 봤구나. 호보 기다렸지? 그런데 혹시 너도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니까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할 거지? 그게 뭐야? 체육관 챌린지란 1년에 한 번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걸고 싸우는 대회야. 아,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걸고 또 따로 싸운대요. 다만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하려면 추천장이 필요해. 형은 아직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박사님에 가서 말해보려고. 너도 같이 참가하자. 라이벌이 있으면 우리들 모두 강해질 수 있으니까. 박사님 집은 이번 도로의 가장 안쪽에 있어. 포켓몬을 달려나면서 가보자. 은근히 뭐나봐요. 여기는, 야, 집이 많다. 응차. 안녕하세요. 어이? 소니아와 단델도 전에는 좋은 라이벌이었지. 그렇군요. 여기도 개껌이. 어, 뭐야, TV 틀어지잖아. 아, 다 틀어볼걸. 아, 아니야, 아니야. 전에는 안 틀어지고 대사가 나왔었죠. 무슨 TV 방송일까? 단델은 포켓몬을 정말 좋아하고 포켓몬 승부도 정말 좋아해서 어떤 연차 시작에서든 진심을 100% 담아 임했었지. 나도 그렇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들 단대를 좋아하는군요. 우르우르 도돗 도돗또. 너네 또 그렇게 오냐. 포켓몬 트레이너 기본 그 첫 번째, 승부할 때 튀어나오는 건 진인 포켓몬 리스트 선두에 있는 포켓몬. 그렇군요. 포켓몬 트레이너 기본 그 두 번째, 틈틈이 리포트. 포켓몬 트레이너 기본 그 세 번째, 포켓몬과 기술 타입이 같으면 위력이 업. 아,
맞아 맞아. 기술마다 또 속성이 따로 있죠. 포켓몬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트레이너 지식이 중요하단다. 오 그렇군요. 공부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멀리 보이는 지붕이 보라색인 집이 포켓몬 박사님의 집이야. 아 저거 고마워요 지판씨. 어 잠깐 모션이 달라 그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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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계단을 여러개씩 뛰어나갔는데 2번 도로 안가고 뭐하니 호브. 어이 후시 호이. 그렇지. 후식에게 포켓몬을 잡은 방법을. 오 깜짝아 지금부터 가르쳐주지. 나 근데 몬스터볼 못쐈죠 아직. 포켓몬 도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포켓몬을 잡아야 되니까. 형! 아 나 아직 도감을 안 봤구나. 후식 벌써 포켓몬을 잡았나 보구나. 훌륭해. 네가 사용한 몬스터볼은 어머니가 주신 모양이구나. 자 몬스터볼을 줄 테니까 동료를 많이 모아보렴. 특히 이 주변에 사는 포켓몬은 트레이너의 동료가 되고 싶은 건지 쉽게 잡을 수 있어. 몬스터볼을 그래도 부자니까 한 열 몇 개 주지 않을까? 오 고마워요. 몬스터볼이 볼 포켓에 나왔다. 포켓몬을 잡는 것으로도 경험치를 받을 수 있어. 도로에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와 배틀하면서 포켓몬을 단련해보려. 너희가 어떤 포켓몬과 함께 가야 될지 이 챔피언 단델도 기대가 크단다. 굉장히 강조하네요. 근데 되게 한가해 보여. 자꾸자꾸 쫓아와. 좋아. 포켓몬을 잡아서 포켓몬 박사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가자 호브. 오 여기 있나? 아, 아. 잠깐 저 녀석 누구야? 너 누구야? 아 너무 귀여워. 게임을 불게 나타났다. 가라 바나나키. 내가 좀 불리하겠는데 그죠? 바꿔볼까? 포켓몬. 제가 그럼 물이니까 물한테는. 아 내가 강하구나. 내가 풀이구나. 아 그렇네. 가지 찌르기. 반대로 생각했어. 에잇. 오 옳지. 효과 굉장했다. 몸통 박치기. 앙 귀엽다. 야 꼬북이 안 나오고 얘를 넣은 거야? 다시 한번 가지 찌르기. 오, 아 죽어버렸다. 효과 굉장했다. 깨물보기. 그럼 우리 꼬부기는. 오야 오메와카 레벨업. 말랑카우 레벨업. 웅크리기를 배웠다. 옳지. 깨물보기가 있고요. 또 다른 애들 없냐? 아이구야 탐리스지. 탐리스 가라 바나나키. 레벨 5네요 얘네. 그냥 때려볼까? 아 다른 애로 한번 싸워보자. 그럼 오메와카 내보내볼게요. 교체한다. 들어와 바나나키. 수고했어. 가라 오메와카. 옥동자 메가툰바 와일드바디 까마쿤. 앙 오야 강렬한데 싸운다. 효과 다 있대. 쪼기 쪼아버려. 너의 그 아몬드 다 쪼아주겠어. 야 강해. 큰일났어. 아야야 오메와카 힘들어해. 잠깐만 기어오르기. 자신의 강함을 뻐기고 공격한다. 자신의 능력이 올라가 있는 만큼 위력이 오른다. 위력 20 위력 35. 이거 우리 오메와카 아프겠는데 바꾸자. 노리토스. 잠깐만요. 먹어보니 노말이거든요. 이게 악타입이구나. 불타입이 아니었네. 교체. 오메와카 들어와. 가라. 도리토스. 도리토스. 도리토스 이름을 그냥 도리토스로 했나? 아이구야. 다시 한번 간다. 싸운다. 효과 있음. 집단구타. 오다다. 뭐야. 모션이. 아! 두 번 때렸다. 세 번. 옳지. 급소에 맞았다. 어! 네 번 때렸다. 다섯 번. 좋아 좋아. 나쁘지 않네. 아야야. 뭐야 뭐야.
쟤 왜 저렇게 강해? 들어가? 야, 엄청 강해. 말랑카오는 약하겠죠. 미러전 간다. 들어와. 도리토스. 갈아 먹어본. 앞으로 조금이야. 힘내 먹어본. 왜 이렇게 강해, 얘? 아야야. 싸운다. 몸통 막치기. 에잇. 잘 싸.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물기. 나 물기가 없는데. 한 번만 더. 받아라. 됐지. 죽었다. 아이고, 힘들어라. 경험치를 얻었다. 오, 레벨업 많이 했다. 먹어볼 레벨업. 아, 물기를 배웠다. 좋아, 좋아. 옴메아카 레벨업. 블리토스 레벨업. 너무 강한데? 여기서 잡을걸. 여기 애들이 강하네. 근데 나 아까 그 깨물보기를 잡고 싶은데, 아, 여깄다. 아닌가? 아, 땀이었어, 땀. 깨물이니? 깨물이 맞니? 깨물아, 아, 저기있다. 깨물, 깨물. 나와라. 깨물보기. 가라, 바나나키. 내가 상대해주마. 이 녀석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효과가 굉장한 가지 찌르기. 오야, 다행이다. 지금이죠. 어, 물대포 쏠 줄 알아. 아이구야, 입에서 쏘네요. 가라, 몬스터볼. 들어와, 깨물보기. 넌 내 거야. 하나, 둘, 셋. 찰칵. 옳지. 신난다. 깨물보기를 잡았다. 경험치. 오, 바나나킹 레벨업. 먹어본 레벨업. 말랑카우 레벨업. 깨물보기는 뭐 이름이 정해져 있죠. 어, 도감의 등록. 도감도 보자. 물고 늘어지기 포켓몬. 아, 그래. 머리 뿌는 바위처럼 단단하다. 닉네임은, 예, 꼬부기가 안 나오는 거 맞죠? 그럼 너는 꼬북치 해라. 꼬부기가 데이터가 나오, 데이터가 있다는 말을 어제 본 것 같긴 한데, 안 나온다면은 네가 해야지. 설마 다른 거북이 포켓몬이 또 있겠어? 거짓말처럼 있는 거 아니야? 꼬북칩. 꼬북칩을 진입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가자. 더 없죠, 다른 애들. 얘는 훔쳐오고, 깨물북이고, 그냥 가자. 다 잡은 것 같아요. 어, 누구야? 어? 딱 봐도, 나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뭔가 악한 기운이 느껴져, 그죠? 오, 야, 뭐야? 오이? 오이? 아! 포켓몬 트레이너들은 서로 눈이 마주치며, 나 눈이 안 마주쳤는데, 나 옆을 보고 있었는데, 승부하는 게 매너야. 아, 그래. 가자. 오! 반바지 꼬마 현이가 승부를 걸어왔다. 탐리스 니트 입고 있네요. 탐리스를 내보냈다. 탐리스, 얘 너무 강해. 가라, 바나나키. 옳지. 레벨이 꽤 높네요. 일단은 효과 있는 가지 찌르기 해볼게요. 가지 찌르기. 찌름찌름. 오, 꽤 높잖아. 아까 걔가 진짜 센 애였나봐, 그죠? 아까는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았는데. 가지 찌르기. 옳지. 탐리스. 됐다. 옳지. 레벨업. 좋아, 좋아. 손톱 깔기를 배웠다. 반바지 꼬마 현염의 승배 설겼다. 아!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단 말이지. 돈 내놔. 옳지. 어린아한테 360원 뺏었고요. 잘 쓸게. 승부하고 싶지 않을 때는 상대에게 들키지 않도록 움직이는 것도 중요해. 나름 그렇게 갔는데. 탐리스 조심해라. 엄청 많다. 어, 빨간색이야.
정보 나눔 게시판. 포켓몬은 승부를 하면 경치롭고 강해집니다. 또한 포켓몬을 잡아도 경치롭고 강해집니다. 그렇군요. 옳지. 상처 약 두 개. 좋아, 좋아. 웅차. 다시 해보자. 어, 깨물보기 안녕. 웅차. 훔쳐우. 쭉 가면. 어, 누구니? 훔쳐온가, 그냥. 어, 여기도 있다. 몬스터볼 3개. 아, 저기도 있다. 웅차. 저곳에도 한 명이 기다리고 있네요. 어디보자. 아깐 탐리스였으니까 이번에는 옹매화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한번 만나볼까, 그냥. 바꾸려고 그랬는데. 귀여움이랑 강함은 양립할 수 있어. 나와라. 짧은 치마 리코가 승부를 걸어왔다. 오. 깨물부기. 아, 나도 깨물부기 있는데. 내가 유리하죠. 나킹 나킹. 싸운다. 효과가 굉장한 가지 찌르기. 에이. 오지 한방에 효과가 굉장했다. 깨물 깨물. 좋았어. 오, 레벨업. 말랑카브 레벨 6. 근데 우르는 쓸만하려나. 우리는 귀엽기만 한건가. 강해지름 아직 멀었나봐. 새초롬하네요. 돈 내놔. 504원. 4원 단위로 들고 다니네요. 포켓몬에게는 타입이란 게 있어. 불꽃은 풀에 강하고 풀은 물에 강하지. 그리고 물은 불꽃에 강해. 기억해두면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가위바위보 관계죠. 가자 가자. 아, 또 있어. 아직 집에 안 갔냐. 밥 맞을꼬마. 오이. 오? 후보에겐 져버렸지만 너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덤비시라고. 반바지 꼬마 준호가 승부를 걸어왔다. 근데 나는 실드를 샀는데 왜 나는 내게 분홍색이 아닐까? 배경이. 가라! 두루지 벌레는 뭐야? 눈이 쟤도 풀 같죠? 싸운다. 일단 가지 찌르기 한번. 안 통할 것 같아 근데. 그죠? 에잇! 오, 별로구나. 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떴구나. 벌레의 저항. 아야야야. 효과 굉장했다. 아예 벌레 타입이구나. 또 풀은 벌레한테 약하죠. 한번 바꿔보자. 꼬북칩이 근데 피가 너무 없다. 말랑카오 한번 써볼까요? 나와라 말랑카오. 벌레를 잡아먹어봐. 힘내 말랑카오. 식사야. 벌레의 저항. 아야야야. 오, 잘 버텼어. 특공이 떨어졌다. 싸운다. 울음소리는 공격 떨어뜨리기. 웅크리기는 방어 올리기. 몸통 박치기. 에잇. 대구르르 파. 오, 나쁘지 않아. 옳지. 급소에 맞았다. 아이구야. 근데 살았어. 다행이다. 옳지. 싸운다. 마지막 몸통 박치기. 어, 먼저 쓰잖아. 버텨 말랑카오. 옳지. 좀만 더 힘을 내. 몸통 박치기 대구르르 쾅. 옳지. 두루지 두루지. 오, 레벨 없네. 레벨 많았네요. 단맞을 꼬마 준우는 훔쳐오를 내보내라고 있다. 아, 너 두 마리구나. 훔쳐오는 악이라서 딱히 상성이 지금 없어. 그죠? 그러면은, 아, 근데 피들이 너무 없다. 그죠? 옹매 아까 가라. 말랑카오 교대 돌아와. 가라 옹매 아까. 옹매 아까. 훔쳐오. 훔쳐. 이거 집단구타 조심해야 돼. 싸운다. 아, 효과가 별로래. 손톱 갈기는 공격과 명중률을 올린다. 일단은 한번 쪼아볼까요?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전광석화, 아야야! 어, 다행이다, 안 통했어. 조기 공격, 에이! 그죠? 아이템도 한번 써볼까요? 아, 이런, 초급한테 이렇게 써야 된다니, 아이템을. 상처약, 사용한다. 옥매화과 먹어. 상처 알고 있었다. 오. 아, 이거 턴 소비하지, 참. 체력이 회복되었다. 꼬리 흔들기. 아야, 아야. 괜찮아, 괜찮아. 쓸 수 없어, 녀석은. 왜냐고? 쪼아버릴 거니까. 아. 급소 노려. 에이, 에이. 한 번 더, 마지막. 아, 전광 석화. 억울해서 나도 한 마리. 전광 석화 배워야겠다. 에이, 좋았어. 훔쳐오. 됐다. 오, 레벨업. 옹매와과 레벨 9. 옳지. 도리토스 레벨 8. 손톱깎이 배웠고요. 먹어볼 레벨 7. 좋았어. 승부에서 이겼다. 아하! 야생의 포켓몬한테도 지고 다른 트레이너한테도 패배하다니. 아이구야. 불쌍하지만 돈은 내놔. 잘 쓸게 형이. 오이. 좀 더 포켓몬을 키워야겠어. 그러려면 더 많이 싸워서 포켓몬의 경치를 올려줘야 해. 옳지. 여기는 이 세 마리 뿐인가 본데 약간 탑리스가 그 레츠고 1세대 시리즈에 그 꼬렛 같은 포지션인가봐요. 그죠? 오, 깜짝아. 여기도 뭐가 있다. 오, 안 잡아. 어, 여기 뭐 빛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수면에 비치는 포켓몬의 그림자를 향해 A버튼 누르면 낚시 시작합니다. 낚싯대가 흔들리면 다시 A버튼. 아,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미끼는 필요 없어. 내가 튀동숲으로 다져진 낚시 솜씨를 보여주마! 아! 너무나 익숙한 비주얼. 잉어킹. 근데 지금 나 못 잡아. 슬롯이 가득 차버렸어. 그죠? 잘가, 잉어킹. 물속으로 돌아가거라. 옳지. 잉어킹. 됐다. 꼬북침 레벨업. 오. 낙히기도, 북치비도, 좋았어. 물기를 배웠다. 옳지. 얼른 포켓몬 한 마리 비워야겠다. 더 잡으려면, 그죠. 호구 기다렸지? 저기 계신 분이 박사님이야. 어, 오! 다이맥스의 비밀은 100% 밝혀진 건가요? 아니, 그럴리가. 아직 수수께끼 투성이란다. 손녀가 내 뒤를 이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만. 소니아의 할머니인가 보죠. 이거 미안하게 됐구나. 손님이 오는 걸 놓치지 못하다니. 어허. 내 이름은 매그놀리아란다. 환영한다, 젊은 트레이너들아.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꾸나. 야, 줄이도 무겁겠는데. 안경 줄이. 옳지. 어머나, 호브. 우루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모양이구나. 그리고 네가 후식이로구나. 소니아에게서 받은 포켓몬 도감을 너의 손으로 완성해보려구나. 나 또 안 봤네요, 도감. 오호호호. 후식은 이미 다이맥스에 대해 알고 있지? 책을 봤죠, 제가. 매그놀리아 박사님은 다이맥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셔. 다이맥스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니까. 반대는 어느 때든 포켓몬 생각뿐이구나. 아니, 본인 생각뿐인 것 같아요. 홍차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란다. 박사님, 형한테 우리를 체육관 챌린지에 추천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인맥이야? 그래, 단대. 어째서 추천해주지 않는 거니? 그건 제가 계속해서 1등을 해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호부도 후식도 이제 막 포켓몬과 만난 익숙한 트레이너들이니까요. 이런 이런, 너의 소원은 가라르에 있는 모두가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는 것 아니었니?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켓몬을 맡긴 것이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 결정했어. 너희 둘이서 내가 추천하지 않고 못 뵐 정도로 멋진 승부를 보여주면 생각해볼게. 물론 두 사람의 포켓몬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옳지. 고마워요. 오. 좋아, 후식.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 맨날 먼저 가. 아, 끝난 거야? 뒤져. 포켓몬이 열려고 했는지 조금 흠집 있는 냉장고. 오이? 오이? 에잇? 우와! 당근도 있어. 여기가 이제 거실 같죠? 응접실. 오이? 난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포켓몬도 굴뚝으로 드나든다. 아, 그래? 규깃. 규깃, 규깃. 안녕, 꼬부가. 꼬부기가 아니죠. 깨물부기죠. 뉴스를 볼래? 신문 안 받지? 아, 여기 앉아 지나? 설마? 아, 집안에도 안 앉아 지네요. 오, 뭐 되게 곳이 왜 이렇게 넓어? 왜 이렇게 부자셔? 자신이 해주고 싶은 게 아닌 식물이 바라는 것. 그걸 틀리지 않는다면 식물은 성장하지. 맞아, 맞아. 식물 키우는 것도 은근히 좀, 뭐랄까, 마음이 되게 많이 쓰인 일인 것 같아요. 동물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가보자. 아이구야. 어, 2층이 있어. 안 들어가지겠죠? 2층으로. 오, 책이 엄청 많아. 어려워 보이는 책이 잔뜩 꽂혀있다. 매그놀리아 박사의 연구를 정리한 책도 여러 권 있다. 오, 어? 박사님 방인가봐. 박사님 방이라기에는 좀 젊어 보이는데. 아, 소니아 방인가? 스케치한 그림과 사진이 몇 장 붙어있다. 맞네, 몸파츠 있네. 화장대. 최근 유행하는 코스메틱 세트다. 과학 잡지와 패션 잡지에 섞여 오래된 책도 꽂혀있다. 자, 요거 헤드폰. 아무것도 없어. 어? 사용하고 그대로 둔 롤 브러쉬와 헤어 드라이기가 널브러져 있다. 야, 그 머리가 자연 머리가 아니구나. 아침마다 세팅을 하는구나. 고생이 많다. 가자, 가자. 그러면은, 아, 대화도 한번 해보고요. 인내님껏 싸우는 것은 포켓몬을 위한 일이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나. 아, 그래요? 포켓몬을 위한 일인가? 좋아하는 건가?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옳지. 밤이 돼버렸네요. 어이? 뒷마당에 있어. 오, 아! 저런 곳에 빛나는 구슬이야. 기술머신 57. 보복. 모아서 공격한다. 상대보다 나중에 공격할 수 있게 되면 기술의 위력은 2배가 된다. 아, 일단 한번 보복을 쓴 다음에 심지어 상대가 성공을 해버리면 위력이 2배가 된다. 괜찮네. 아, 밭에는 안 들어가지네요. 밭을 볼 수는 없어. 아, 저기도 있다. 주워가자. 슈퍼볼. 아, 벌써 주는 거야? 몬스터볼보다도 더욱 포켓몬을 잡기 쉬워진 약간 성능이 좋은 볼. 오호, 고마워요. 맘대로 주워가 되나? 어, 여기 막혀있어. 아, 잠깐, 뭐 빛난다. 맛있는 물. 미네랄이 가득한 물. 포켓몬 한 마리 HP를 30만큼 해오간다. 우와, 이거 피카츄 레츠고에서 자판기로 팔았었죠. 차고. 차고는 안 늘리고. 어이, 후시. 추천장을 받기 위해 나와 싸워줘. 어디가 있니 너? 아하, 경기장에 있었구나. 나는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거야. 그러려면 체육관 챌린지 참가에 대한 추천장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형을 납득시키자. 아, 아직 준비가. 뭐야, 그치만 기다려줄게. 당연하지, 넌 내가 없으면 추천장을 못 받는다고. 안녕하세요. 이 챔피언 단들이 부탁한 걸 잊지 않았겠지? 재능이 있어 보이는 내게 호브의 라이벌이 되어달라고 한거 말이야. 어째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
오이 호브. 그러니까 형을 납득시키자. 좋아. 괜찮으려나? 오호호. 나도 젊은 트레이너들의 싸움을 지켜보도록 하마. 나는 무적이 되기 위해 많은 승부를 통해 배우고 또 배웠어. 자, 트레이너도 포켓몬도 모두 멋지게 싸워서 나를 만족시켜줘. 옳지. 나의 전설이 시작될 거야. 내가 할 말이다. 저주가 되나? 오! 승부를 걸어왔다. 좋았어. 가라, 우르! 자, 나도 우르로 시작할걸. 가라, 나킹나킹! 오, 조금은 강해졌으려나? 우리가 확인해주겠어. 우르야, 간단하게. 썰어버리고요. 가지 찌르기! 너의 털에다 베주겠다. 아이구야. 몸통 박치기, 대구를. 마지막, 밝히기. 에잇, 됐지. 좋았어. 우르르르르. 어, 끝났어. 말라 겨우 레벨 7. 아니잖아, 울먹이네, 나. 파라꼬를 해보려고 했다. 오, 교체하자. 일단, 파라꼬가 비행이기 때문에, 비행한테는 전기가 강하지 않았나? 피카츄가 강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전기가 없으니까 물은 약했죠, 오히려. 어떡할까? 나도 오메아까 내보낼래, 그럼. 간다, 미러정. 들어와. 가라. 옥동자 메가톤바. 와일드바드 까마쿤. 옳지. 파라꼬의 긴장감. 아, 나물 못 먹는데 왜 저는 긴장감이 있는건데? 나는 없고. 싸운다. 뭘로 해볼까요? 기어오르기. 자신의 능력이 올라가 있는 만큼 위력이 오른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한번 써볼까? 기어오르기. 에잇. 자, 아, 버프를 받은 만큼인가? 쪼기. 아야야. 나도 쪼아버릴거야.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콕콕콕. 옳지. 째려보기. 찌릿. 아이구야. 괜찮아. 이번에 잡으면 돼. 쪼기 한 번 더. 에잇. 콕콕. 아우, 됐다. 파랗고. 다음. 어, 일일이 카운트 해주는구나. 울먹이. 울먹이라면은 빠질 수 없지. 우리 낙히기. 가자. 돌아와 오메어까. 옳지. 가라, 바나나킥. 자, 낙킹낙킹. 아슬아슬한 승부. 이거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배틀 방식이지. 지금 누가 봐도 네가 좀 불리한 것 같은데. 자, 울먹이 너무 귀여워. 싸운다. 가지 찌르기. 받아라. 잘 싸. 아이구야.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역시 굉장해. 타입의 상상을 완벽하게 하고 있구나. 우리의 진정한 힘을 받아라. 넘치는 블루의 워터 파워. 워터 파워. 물 대포. 아야야. 어? 흑나숭은 싱그러워졌다. 미안하니까 핥혀주죠. 잘가 울먹아. 잘 싸. 울먹이네, 쓰러졌다. 울먹 울먹. 옳지. 오, 오메와카 레벨 10. 그리고 도리토스 레벨 9. 도리토스가 약간 애매하다, 그죠? 져서 기운은 빠지지만 역시 넌 내 라이벌이야. 어? 640원. 야, 친구랑 싸워도 돈을 빼서. 친구 사이에 몬스터 볼을 던지는 것도 완벽했는데. 아하. 이겨서 기쁜 마음과 져서 분한 마음을 반복하면서 우리도 점점 강해지겠지? 어허, 호브. 옳지. 호식, 호브. 정말 멋진 시합이었어. 챔피언의 추천장을 주지 않고는 못 빼게 됐잖아. 좋았어. 너도 이리 와. 자. 추천장을 손에 넣었다.
중요한 물건 포켓에 넣었다. 체육관 챌린지라는 대회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추천장. 고마워 형. 나 체육관 챌린지에서 꼭 이기도록 할게. 아직 미숙하고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멋진 배틀이었어. 나도 리자몽도 온몸의 세포가 익사이팅 해질 정도였어. 호보니가 볼을 던지는 방식 같은 가운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에만 신경쓰길래 많이 걱정했었는데 확실히 성장하고 있었구나. 오호. 후식도 앞으로 더 가슴 뛰는 포켓몬 승부를 보여주렴. 알겠어요. 조와 후식, 우리같이 서로를 단련시켜서 챔피언을 노려보자. 너무 자기 페이스인데, 마이 페이스인데. 같이? 너는 나의 라이벌이니까 당연하잖아. 어? 저게 뭐지? 상상도 못한 정체가. 오! 오! 뭔가 두 개가 왔어. 오잉? 야, 둘 다 너 가지면 어떡해. 봐봐, 후식. 소원의 별이야. 아, 심지어 두 개나 떨어지다니. 자, 한 개는 너한테 줄게. 근데 별이 그렇게 선명하게 빛나면서 떨어졌는데 저만의 땅바닥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중요한 물건 포켓에 넣었다. 가라아르 지방에서 발견되는 신비한 힘을 간직하고 있는 돌. 아, 이거 그거다. 박사님네 그 연구소에 있던 거다. 그죠? 주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야, 그럼 내가 주웠어야지. 소원의 별이 있으면 나도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킬 수 있어. 아하, 그런 거구나. 오, 굉장한 걸. 소원의 별은 진정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최강의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최강의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최강의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좋아, 세 번을 졌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오브. 소원의 별은 미지의 힘이 담긴 신비한 돌. 말하자면 가라아르 지방의 보물이란다. 다만 그대로는 쓸 수 없으니 내게 잠깐 빌려주려무나. 뭔가 가공을 해야 되나봐요. 아, 맞다. 박사님은 다이맥스를 연구하셨었지? 저와 후식에게도 다이맥스의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꾸벅조름 숲에서는 이상한 포켓몬과 싸웠었고 앞으로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들뜬 기분은 잘 알겠다만 진정하지 않으면 내일 여행할 때 힘들 거란다. 네. 옳지. 오, 깜짝아. 돌아더니 뭔가 다들 들떠있네. 어? 안녕. 너희들 저녁 먹고 갈 거지? 내가 요즘 유행하는 카레라이스 요리법에 푹 빠져있거든. 아, 그게 먹기 빠르다는 카레라이스. 뭔가 호부의 반응이 이상했는데? 어? 카레 만들어주세요. 어, 뭐야? 자고 온 거야? 아침이다. 그리고 모험의 시작이기도 하지. 오, 좋은 아침이구나. 젊은 도전자들이여. 호부, 너 이상한 포켓몬을 만났다며? 나도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허, 안개 속에서 후식이 이상한 포켓몬과 싸웠는데 마지막에 기절해버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어허, 뭐야 그게. 후식, 호부, 이걸 바꿔라. 옳지. 여기 있다. 뭐? 후식은 매그놀리아 박사에게서 받은 다이맥스 밴드를 착용했다. 아하. 소원의 별이 박혀있으며 파워 스폿에 있으면 빛이 나고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킬 수 있다. 뭔가 변신 팔찌 같은 거네요. 그건 다이맥스 밴드란다. 너희가 발견한 소원의 별을 박아놓은 밴드지. 박사님, 고마워요. 오, 형 거랑 똑같은 거다. 이제 다이맥스를 칠 수 있어. 이런 이런 서두르지 말거라. 포켓몬을 다이맥스 거대하게 만든 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단다. 얘들아, 포켓몬 도감의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여러 장소에 가서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과 만나려무나. 좋아, 나의 전설이 드디어 시작될 거야. 후식, 여기까지 경주하자. 먼저 가. 1등 해, 너. 어, Y 뭐야? YY 통신. YY 통신은 모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포켓몬 교환이나 포켓몬 승부를 할 수 있는 등. 아, 교환도 할 수 있어요. 모험 중일 때 스티커가 도착했다면 통신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허. YY 통신은 평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통신하고요.
플러스 버튼으로 인터넷 접속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고요. 포켓몬의 실루엣이 그려진 스티커를 찾아가면 친구와 함께 싸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깨물 무기를 잡았다. 이 아이콘 뭐야? 저게 나야.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습니다. 리포트는 정보를 받은 뒤에 작성하게 됩니다. 네. 옳지. 어, 됐다. 스티커를 받는다. 떴다. 필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좋아, 좋아. 인터넷 전환. 어, 스티커를 받는다. 어? 아, 이제 진짜 접속한 사람들이 남긴 거야. 오. 일단 보자. 통신 교환, 매지컬 교환, 통신 대전, 프로필 스티커 검색, 프로필. 아, 나 이상한 사람이었어. 어, 뭐 되게 많, 와! 나승이로 할까? 우리 바나나 킥으로. 바나나 킥으로 하죠. 그리고, 통신 교환. 이게 뭔가요? 아, 근데 뭐가 안 되는데. 접속 종료. 아, 종료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일단 로컬로 해두고, 다음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구야. 얘들아, 포켓몬 도감의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여러 장소에 가서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과 만나려무나. 알겠어요. 소니야, 꾸벅졸음숲. 이상한 포켓몬.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대체 뭐지? 아하, 옳지. 깨물무기도 있고. 안녕하세요. 어? 같은 말씀. 한번 나가볼까요? 나가기 전에 도감을 한번 보자. 도감을 봐야겠어. 오이? 도감. 오! 오잉? 지금 추천하는 포켓몬, 두루지벌레와 잉어킹. 아, 내가 만났는데 잡지 않은 애들이구나. 나숭이 1번이네, 우와. 잘 골랐네. 3번이가 울먹인가? 아, 울먹이는 7번이야. 아! 나숭이 진화 진화. 그리고 연번이 진화 진화. 울먹이 진화 진화. 오, 그럼 3번까지 내 거네. 좋아 좋아. 두루지벌레 10번. 파라꾸 21번. 탐리스 24번. 훔쳐우. 우르. 우르도 진화를 할까? 어이? 가자 가자. 이제 밤이 됐네요. 호보는 가버린 거야, 그럼. 이미 역으로 갔나? 지금 나한테 6마리가 있으면은 나머지 못 잡는 거 맞죠? 그게 좀 아쉽다. 뭔가 들고 다니는 상자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저기 있다. 호브, 후식, 굉장한 조언을 하나 해줄게. 응? 풀숲에 나와 있는 포켓몬이 있을 때가 있지. 몸을 숙여서 천천히 걸어가면 녀석들에게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어. 아, 그 기능이구나. 반대로 휘파람을 휙 하고 불면 포켓몬이 금방 눈치챌 거야. 휘파람을 잘 나오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줄게. 에이스틱 버튼 누르기. 그렇군요. 자, 호식, 누가 더 포켓몬을 많이 잡나 시합하자. 지금? 아, 앞으로? 형을 마중하러 갔던 역 기억하지? 거기가 결승점인 브레시 마을역이야. 잘 있어. 먼저 갈게. 옳지. 어, 이렇게 하는 수 있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또 다음화 이어서 호보와 함께, 그리고 우리 바나나 킥과 함께 본격적인 포켓몬 트레이너로서의 모험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